저희도 같아요. 저희는 대승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석가모니랑. 저희는 뭐예요? 자, 석가모니는 사후세계, 열애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깨어서 열반에 드는 거, 그것만 연구했어요.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자명한 태도예요. 이 자명함이 불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자명한 게 뭐예요? 정토, 열반, 자명하지 않아요. 윤회의 종식 다 자명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윤회를 멈추고 뭐 열반에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받고 자명하지 않은 부분도 다 봤다고요. 지금 누가 윤회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적도 없는데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자명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일 자명한 게 뭘까요? 뭐 자명 거기서도 자명하지 않다고 해도 또 여러 또 다릅니다. 자명하지 않다는 그 정도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일 자명한 게 있는데 왜 오만 데 신경 쓰시는 제일 자명한 게 뭐죠? 지금 여기 우리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나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뜻대로 하면 모두가 이루어지고 육바라밀 어기면 모두에게 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자명한 거예요. 이것만 연구하세요. 석가모니가 열반만 얘기하셨다면 저는 양심만 얘기할 겁니다. 양심. 지금 이게 제일 자명하지. 그 외에는 정토를 가네 마네. 죽은 뒤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참나 있으신지, 그리고 참나 뜻대로 살수 있으신지, 그것만 연구하셔야지. 그 외에는 다 사치입니다. 석가모니가 대답 안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 사실 관심사가 아니죠.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제일 집중하셔야 할 일은 지금 여기 깨어서 육바라밀 하는 거, 양심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 두는 것만큼 여러분 양심 못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데 관심 둔 만큼 열반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셨듯이, 그 자명함은 배우자 이거죠. 그 자명함을 배웠기 때문에 예전에 대승불교도 어떻게든 석가모니를 받들지 않았을까요? 그 자명함 때문에. 그 자명함을 우리가 배웁시다. 다만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저희는 현대 대승불교를 사실 불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승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나온 사람들이고 그런 합당입니다. 대승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대승이다 보니까 아마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싸우고 있지? 석가모니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오만대서 지금 화두선 가지고 오만 거 헤매지? 화두를 만든 대종고 스님은 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만대 빠지지 마시라는. 그냥 시간 아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입장은 존중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누가 말린다고 됩니까?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시는데, 조언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입장 정리만 해드리는 거고, 대승에 대해서 오판하지 마시라고, 대승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극단적인 대승주의자예요. 그 아시고 들으시라.